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대선도 끝나서 정권도 바뀌었다. 그리고 지선도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더 이상 집회할 것이 무슨 이유가 있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대한민국을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시장경제이고 한미동맹 강화를 결속하는 것이 기독교 입국 정신 위에 대한민국이 우뚝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전광훈 목사님이 외치는 게 뭐예요? 예수 한국 자유복음 통일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른 1천만 서명 운동에 우리는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 도회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힘쓴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림없이 성령 운동은 지펴나가지만 이제 우리가 8월 15일까지 1천만 서명 운동에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했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으니 우리 예수 대한민국이 이 땅에 세워지시고 이제 예수 한국 자유복음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완벽하게 1천만 서명운동을 일으켜냅시다. 이래 하나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가정부터 그리고 여러분 지역과 이웃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다 한번 1천만 서명운동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서 8월 15일 1천만 명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십시다. 우리 싸우십시다. 승리하십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싸우자. 승리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때에 예수 한국 자유복음 통일은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